안녕하세요. 오기네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이 계절에 솜깍지벌레가 기승을 부리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솜깍지벌레를 퐁퐁물로 제거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네, 요 아이가 수연인데요. 작년 가을부터 깍지벌레가 하나씩 보였었어요.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는 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니까 그동안에 안 보였거든요. 안 보여주고 또 빨갛게 물들이면 또 물들이는 대로 말을 잘 듣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죠. 괜찮고 또 겨울 지나서 색깔도 너무 예뻐서 이웃님들한테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요 아이가 한 보름 전부터 깍지가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이 약을 또 쳐야 되나 하고 생각하던 중에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퐁퐁물로 깍지벌레, 솜깍지벌레 제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왜뭐 약을 안 뿌리고 그거를 해볼까 생각을 했나 하면은 퐁퐁물로 솜깍지벌레가 제거되면은 편하잖아요. 약을 주문해서 또쓸 필요도 없고. 그리고 딱 발견할 때마다 금방 또 퐁퐁물을 섞어서 뿌려주면 되니까,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, 요 아이 또 깍지벌레가 보이자마자, 제가,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, 한 일주일 됐어요. 제가 퐁퐁물로 요 아이를, 물 주고 지금 일주일 지난 상태예요. 어떻게 했나 하면은 요 보통 분무기통 이 갖고 계시죠? 여기다가 퐁퐁을 저희 집은 참그린을 쓰거든요. 참그린을 세 방울 한번 누르시면 나오는 양 있잖아, 그죠? 그걸 세번 눌러서 두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작은 통은. 그래서 요 물로 넣어가 이렇게 흔들어서 요 아이를 입장마다 다 뿌려줬었어요. 다 뿌려주고 앞뒤로 다 뿌려줬었어요. 그리고 한 1시간 놔뒀거든요. 놔두고 이제 1시간 놔두고 뭐 나는 또딴일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입장이 굉장히 깨끗해진 거예요. 그래서 아, 잘했다 싶어서 이제 또 열심히 입장 요 사이를 제가 살펴봤거든요. 살펴보니까 수연이 입장이 촘촘하잖아요. 그래서 이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직 깍지가 그쪽으로 숨어 들어갔는지 입장 사이사이 좀 하나씩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또 핀셋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제가 이참에 예전에 깍지벌레는 매머드 그 약을 많이 썼잖아요. 그 매머드를 뿌려서 안 되는 아이들은 이 뿌리째 뽑아서 물에 태워서 흔들어주고 거기를 푹 담궈 놓잖아요. 그 생각이 나서 아, 이 퐁퐁물도 뿌려서 안 되면은 이 아이를 뽑아서 흙속 뿌리에 있는 깍지까지 한 죽여보자는 생각이 들고 또 실험을 또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참에 이 촘촘한 사이에 아이까지 몸끄집어 내겠더라고요. 그러면은 푹 담가놔야 그이 사이사이 아이들이 죽겠죠. 그래서 이 아이를 뽑았어요. 뽑고 흙을 다 제거하고 다라이에 또 퐁퐁을 갖다가 한 넓으니까 한네번 해줬던 것 같아요. 네번 펌핑을 해서 섞고 물을 섞어서 흔들어서 요 아이를 뿌리 뽑았는 요 아이를 흔들었어요. 그 다라이 퐁퐁 섞은 물에 막 흔들고 그리고 또 조금 담가 놓고 또한 5분 있다가 또 흔들어 줬어요. 흔들고 이제 그리고 한 40분쯤
담갔어요. 담가놓고 이제 내버려뒀어요.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사이사이 좀 봤는데 떨어져 나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흔들어 갖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흔들고 그리고 물을 물로 좀 헹궈줬어요. 좀 퐁퐁 물이 또 놔두기는 또 제가 또 안심이 좀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맑은 물로 다라이에 맑은 물을 받아서 또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깨끗하게 씻어줬어요. 씻어주고 거리대 그 밑에 망 있는 쪽 있죠. 망 있는 곳에 요 아이를 살짝 얹어놓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고 한 하루를 말렸어요. 말리고 새 흙으로 요 아이를 심어줬어요. 심어주고 그렇게 하고 요 아이가 한 7일 됐는 것 같아요, 오늘이. 네. 7일이 됐는데 제가 왜요 아이를 영상을 찍었나 하면은 퐁퐁물을 해준 결과 좋아요. 괜찮았어요. 깍지벌레가 다 죽는 것 같아요. 그러고 죽어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. 입장 요 낙엽 짓는 곳에도 아이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요 아이 입장이 좀 거뭇거뚱해졌죠. 요 아이는 제가 처음에 이 분무기로 뿌릴 때 너무 이렇게 세차게 막 뿌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만 안 해주시면은 입장이 요렇게 안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느낀 게요 줄기 목대에 한번 보세요. 파릇파릇하게 자구들이 요 올라오는 거예요. 보이시죠? 요 뒤쪽에도 자구들이 맞죠? 자구들 보이시죠? 파릇파릇하게 올라오죠? 그러니까 그동안에 깍지가 숨어서 영양분을 빨아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, 요렇게, 만약에 퐁퐁물이 안 좋으면 요 자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죽었겠죠? 지금 이 자구들이 생생하게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도. 처음에 요 아이 세척할 때 조금 자구들이 좀 보였는데 이렇게 많이 쑥쑥 올라오진 않았어요. 그런데 그렇게 퐁퐁물에 세차게 흔들었는데도 괜찮아요. 요 아이들이 점점 여기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괜찮죠?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퐁퐁물을 해도 괜찮다는 거. 약이 없을 때, 깍지벌레가 보인다 싶을 때, 퐁퐁물 이렇게 분무기에 태워서 뿌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뿌려주시고 그대로 두시면 돼요. 이 퐁퐁물이 저는 그렇게 뭐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거 봐요. 그 물에 푹 담그고 1시간 담가 놨는데도 괜찮은 거 보면은 괜찮아요. 그 이명주님의 식물생각님, 이명준의 식물생각 그분께서 해준 영상 보면은 거기도 깨끗하게 새 잎이 올라오고 한걸볼수 있거든요.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자신감을 얻고 저도 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. 요 아이가 그렇게 해주고 일주일 지나는 모습이에요. 원래 요 아이 할 때부터 깍지가 있어서 예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은 깍지 좀 있다 싶어서 물도 좀 낮게 주고 했더니 초록이도 되었고 예쁘게 빨갛던 그 모습은 없어졌어요. 그런데 이 목대 쪽에 이 자구들도 파릇파릇 나오고 이 위에 입장을 보니까 안재 예쁘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깍지가 이렇게 관찰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보일 때이 퐁퐁물 뿌리까지 안 해주
주셔, 뭐 뿌리까지 안 해줄 정도라면은 요 퐁퐁물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입장서에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. 뿌려주고 뭐 물로 안 쓰시고 그대로 놔두라 그러더라고요. 그 이명준 식물생각 거기 영상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연을 실험해 본 결과 자신 있게 퐁퐁물을 손깍지벌레 퇴치법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깍지벌레가 보여도 약이 없어도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죠.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